여러 고을에서 모인 불황자들로 읍성을 점령해 왜군에게 바치려던 반란군이었다. 유팽노는 반란군 앞에 서서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니 나라를 위해 싸우자고 설득한다. 선비 유팽노가 그들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4월 19일 날 전날 서울을 출발할 때부터서 목숨을 내놓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적과 한편이 되려던 이들이 의병으로 바뀐 것이다. 반란군에서 의병으로 바뀐 이들의 수는 기병 200, 보병 300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나타난 최초 의병군인 이 500명의 군사들은 훗날 결성되는 혼합연합의병 6천대군의 모태가 된다. 4월 20일 유팽노는 왜군을 진압하기 위한 거병임을 밝히며 의병의 기치를 올린다. 그 불황자들을 먼저 가장 의병으로 죽게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4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의 장군이라고 일컬어진 곽재우 선생이 이 경상도에서 최초로 의병을 포고를 한 것이 4월 22일이었는데 그보다는 한 이틀 빨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장은 누구로 봐야 할까? 임진왜란 초기에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의병운동이 앞다투어 일어났다.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장으로 알려진 홍의 장군 곽재우는 경남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킨다. 기록에 따르면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킨 것은 4월 22일. 기록상 그보다 이틀이 앞섰던 유팽노의 거병이 공인되지 못한 것은 구성원의 성격 때문이다. 범법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걸 의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조선국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유팽노가 그들이 유팽노 실질적으로 나중에 의병활동을 같이 하는데 상당한 그 지원 세력이 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의병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팽노는 무엇 때문에 의병을 일으켰고 백성들은 어떤 이유로 의병군에 들어갔을까? 당시 상비군으로서 관군은 그 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있었다. 일본의 대군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군사를 모으지 못할 정도였다. 양반 빠지고 노비 빠지고 그러면 결국 상민들만 남는데 이 상민들도 사실은 이제 뭐 군포를 좀 내면은 실제로 몸으로 때우는 거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말로 말하면 총칼을 들고 전선에 나가서 방어에 임할 그 인원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유팽노도 군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는 일이 횡행한 탓에 관군이 유명무실해졌음을 개탄하고 있다. 4월 말 전라도에서는 징병령이 내려진다. 임난 발발 후 보름이 다 돼서야 관군 모집을 시작한 것이다. 전라도 관찰사 이광의 주도로 8천의 대군이 모였다. 졸속으로 동원된 관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기가 저하돼 있었다. 4월 말 이광이 이끄는 전라도 관군은 출전해 공주까지 북상한다. 하지만 임금이 피난가고 한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이광은 군대를 해산시켜 돌아와 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유생들과 전직 관료들이 의병장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관군을 꺼리던 백성들이 의병군에는 왜 들어간 것일까? 신분제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인인 양반이 야 나가자 그러는데 노비가 나 싫어요 그런다는 거는 참 어렵죠. 기본적으로 자기 상전인 양반이